양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모자인데요.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가족 외에는 접촉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8만 명 넘는 군장병이 거쳐간 서부전선의 관문, 의정부 306 보충대. 지난 2014년 마지막 입영자를 받고 폐쇄됐는데요. 이곳이 문화시설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 연결해 개정안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이 18% 늘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양주시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30대 A씨와 10대 B씨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14일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자 관계인 이들은 가족 3명 외에는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족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주 지역 확진자는 14일 현재 타 지역 7명 포함 13명입니다. 의정부 306 보충대,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이곳에 입대했던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곳은 6년 전에 폐쇄돼 지금은 옛 모습을 볼 수 없는데요. 의정부시가 이곳을 문화, 체육 복합단지로 만들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만 되면 자동차와 사람으로 북새통이 됐던 곳, 서부전선의 관문 306 보충대입니다. 입영자와 가족들까지 포함해 연간 50만 명이 찾던 곳입니다. 지난 2014년 마지막 입영자를 받은 306 보충대는 6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6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입영의 첫 관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식당 몇 곳만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나마 있는 곳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렇죠. 식당도 많이 떠났죠. 열긴 열어놨는데 식당이 안 돼요. 의정부시는 부대가 폐쇄된 이후 이곳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일대를 문화와 체육,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발 면적은 총 30만 제곱미터,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의정부 씨는 최근 투자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8월 중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여 이후에 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11월쯤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가 개발에 뛰어들지가 사업 성패의 핵심입니다. 정부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개발 대상지 일대는 모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규제를 풀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정부시는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306 보충대 일대에 추진하려던 택지 개발 사업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시가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출산한 가정과 출산을 앞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분만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인 터라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이목이 쏠렸는데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임시회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논의가 진행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1차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사실 제2차 균형발전 사업 선정과 그리고 그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점이 있고 혹은 개선돼야 될 점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네, 이 1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진행을 토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우선은 그 균형발전 사업에 있어서 선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기 전에 이 공청회 작업,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작업이 좀 권고사항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좀 그쵸 반영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그 경기도민들의 특히나 해당 지역들의 어떤 수요와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에 많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이 TF팀에 분명히 들어가서 이런 점들이 같이 의견 취합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안을 좀 살펴보면 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의원의 명수를 종전의 5명에서 5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오히려 도의원 인원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개정된 건가요? 사실상은 이제 그 기념불지연구위원회가 대략 40명 이내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도의원의 숫자가 사실 5명 이상이 되거나 그럼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차라리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같이 보완할 수 있는 위원들이 많이 좀 구성이 되는 게 요점이기 때문에 도의원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다만 기존에 이제 5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고 2명 정도로만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 점을 좀 경계를 좀 하고자 5명 이내로 저희가 수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3차 균형발전사업 신청이 4년 남았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사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6개 지역에 낙후된 지역, 규제나 여러 가지 재정 선택에 많이 힘든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저희가 좀 처리하고자 이런 걸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두고 있는데 그만큼 사업 선정과 그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점이 사실 어떤 선거와 맞물려서 단체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는 점도 시간적으로 엇갈릴 때도 있고 사실 상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늘 고민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여의치 좀 진행이 잘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3차 균형발전 사업 때는 공청회 혹은 도의원들이나 균형발전위원회가 정상화되게 운영이 되면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동두천시와 포천시 그리고 연천군이 지난해에 제2차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진행 과정 중에 아쉬운 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제2차 균형발전 사업 선정이 된 곳은 그나마 이제 저희 시군 단체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이제 도의원들이 많이 의논하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진행에는 큰 그런 점은 없고요. 걱정할 점은 없어 우려할 기능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자면 사업에 대한 그 타당성이나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어떤 근거 자료를 가져와서 진짜 실제적으로 지역의 지역 발전과 균형발전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끔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진행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최대 과제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좀 과제 해결이 앞당겨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잔인하게 개를 불법 도살한 농장주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자영업 점포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 3월 대비 매출이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식품 음료 부분이 89%로 가장 높았고 상권 유형별로는 67%가 응답한 전통시장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이 종료되는 오는 8월 말 매출도 가맹점포 절반인 48%가 2, 3월 대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불법으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농장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평택과 안성에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 두 명을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기가 통하는 쇠고챙이를 이용해 개를 감전사시키는 등 잔인하게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에 먹이를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0일부터 한 달 가까이 도내 135개 농약비료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와 무허가 장소에서 보관 판매한 사례가 각각 8곳으로 가장 많고 비료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이 4곳, 미등록 생산 판매 업소가 2곳 등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산재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정한 형사 책임과 징벌적 배상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노동경찰 확대와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비전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평화부지사는 취임사에서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과 도의회, 국회와 중앙정부 등과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 경기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의 평화정책과 소통, 인권과 정무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일대 부지사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사업 규모는 전기자동차 197대이며 차량 성능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구매 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또는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입니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일부 지역의 소폭 상승 외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경기도 전셋값은 신규 입주 물량 증가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0.08% 상승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상승 지역은 정비사업 2주단지 인근과 역세권 아파트 중심 등 입주자 선호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 상승하는 등 3주 연속 0.1%의 오름폭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 시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접수했지만 16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7월 말까지는 누구나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 구성원 중 누구나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인원은 1,200만여 명으로 91%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군 제6공병여단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연천 한 곳, 양주 두 곳 등 세 곳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진행합니다. 지뢰 제거는 연천군 마전리 일대 17,000여 제곱미터와 양주시 공군 방공진지 두 곳 67,000여 제곱미터 등 모두 84,000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헬로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